개화와 함께 4월 셋째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와닿았던 작년 4월 16일.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가 1년 전 이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304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그중 250명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슬픔에 빠졌고 서울대도 추모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예정되었던 봄 축제가 취소되었고 교내 곳곳에는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아, 처음에는 되게 저희 또래니까 감정이 또 잘 되고 그래서 더 슬프고 약간 뭔가 진짜 제일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공통된 슬픔을 공유했지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대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학생회 측에서 세월호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생 행진을 주최했고 세월호 의혹에 관한 일부 학생의 의견을 학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얼굴로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2일 목요일 저녁 학생회관 라운지에서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연대 이하 세월호 서울대학생연대에서 개최한 행사는 영화 다이빙벨 무료 상영회와 유가족 간담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유가족 간담회에는 세월호 희생자 고 김민성 군의 아버지 김홍렬 씨와 어머니 박은혜 씨가 참석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들은 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들이 꽃피고 한참 벚꽃이 이쁘게 필 때 좀 갔으니까요. 이제 김홍렬 씨와 박은혜 씨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만이라도 지금 광화문에 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좀 힘 좀 실어주세요. 저희는 지금 4월 16일까지는 작년보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육체는 여기 있지만 몸은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꼭 이번에 강원 오셔가지고 힘 좀 꼭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짤막한 원래 작년 거의 1년 다 됐잖아요. 작년에는 뭐 몇 달 동안 같이 지켜보고 그 여름에 뭐 1-2단식 그런 것도 참여해보고 그랬는데 또 이제 가을 이렇게 접어들고 그러니까 저도 막 언론에서도 노출이 적어지고 관심도 줄어들고 저도 관심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많이 까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또 1년 전이니까 아직도 제가 그때도 몰랐지만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참여를 했고요. 이처럼 서울대학교에는 세월호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과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의 가장 중심에는 서울대학교 세월호 학생연대가 있습니다. 학생연대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름방학 때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있을 땐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대학생들, 서울대학생들이 동조단식 하면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당시에 있었던 총학생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다른 단위들 세월호 참사 관련
관련해서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연대를 좀 결성하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세월호 학생연대는 지난 1년간 특별법 서명운동 참여, 동조단식, 학내 미니연수막 설치와 같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 10일 서울대학교 세월호 학생연대는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광화문 측에서 여기 이제 관계자분께서 요청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좀 힘든 좀 시기였거든요. 광화문에 이제 아버님, 민호 아버님, 영선 아버님 두 분만 지키고 계시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학생들이 좀 금요일마다 와서 광화문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서울대가 좀 4월 10일 날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서 같이 갈 사람들 모이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또 이제 그 아이들을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몇 번 와서 이제 시위를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대학생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드리고 또 응원의 말도 이렇게 하면 유가족분들이 정말 더욱더 힘을 내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최미듬 씨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은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관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4.16 세월호 추모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하연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자는 취지 하에서 부스와 사진전, 플래시몹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4.16 세월호 추모기관 기획단과 서울대 인문대 노란상자 기획단이 주관했습니다. 네, 일단 세월호가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1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일상 속에 좀 무뎌지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모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하지만 세월호 일주기를 모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에서는 세월호 추모 글이 타임라인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는 글을 흔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모하고 기억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러한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불편하고 오히려 이러한 태그 행위가 추모를 노리화시킨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모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사건 터지고 나서 있었던 좀 과도한 추모, 좀 강요를, 추모를 강요하는 듯한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학내에서 나오면은 그 좋은 의도가 변질이 되니까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방법으로서도 좀 추모보다는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 그리고 좀 알리는 것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고 좀 더 유효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자. 슬픔을 공유하되 강요하지 말라. 세월호를 둘러싼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시각. 그리고 어느덧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일주기와 대학생 행진 행사. 당신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